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마음의 찻잔이라고 할까요? 늘 곁에서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내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아껴주고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고요. 행복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공 자격증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헬퍼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경순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네. 지금 일본에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언제쯤 오셨나요? 5월 1일 날 네. 왔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네. 선생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에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가서 아들 3명을 낳고 네. 그리고 코베 옆에 있는 오사카 옆에 있는 코베라는 곳에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너무 바쁘게 네. 일을 쫓아 살고 있는 네. 세상이니까 조금 천천히 네.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법 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굶어 죽지 않고 네, 아직도 네. 살아있다는 것에 그것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한국에 오셨는데 네. 목적이 있으셨나요? 아, 예, 예. 대통령 취임식에 이번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 생각은 전혀 못했지만 네. 취임식에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혼자 오진 않으시고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코베에서는 저 혼자 왔고요. 일본 전국에서 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네. 네, 20명 정도 네. 같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롭진 않으셨겠어요. 네. 네, 네.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사업과 또 그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네. 그런 모임에 네. 가입해서 그 남과 북의 통일 활동을 네. 위해서 또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본에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네. 그런 모임체가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주로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는요. 민당과 네. 조총련을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하면서 일본 안에서 그 두 단체가 네네. 조금이라도 더 화합하고 큰 목적 네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유도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존경스럽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이제 그쪽 정치 쪽에서 이제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는 그냥 정치 말고 네, 네 우리 순수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일본으로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992년에 갔기 때문에 네. 딱 30년 아, 30년 됩니다. 되셨네요. 네. 그럼 뭐 거의 일본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도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고 지금 네. 잘 하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런 뭐 남북 관계 문제도 있지만 그 일 외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네. 안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면역력을 네. 높이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네. 그것이 일이 되고 네.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건강에 관한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본에서 또 따고 또 한국에서 기공 네네. 예,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중국 교포 네. 예, 그 선생님께 과외사 중국식 과외사도 또 따고 네. 예. 뭐 동아시아 3국의 라이센스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서 뭐 아이들 얘기하고 예. 뭐 면역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이가 뭐 아토피가 예. 심했었나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쪽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네. 기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네. 그래서 기공의 그 라이센스는 따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동기였나요? 먼저 일본식 그 초료술, 의료를 초월하는 기술이라는 네. 그런 이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초료술로 사람의 몸을 고치는 그런 선생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분이 시술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이것은 미래의 의료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 예, 그 방법을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네. 유튜브를 보면서 네, 네. 한국의 기공 술이 테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네.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파워풀한 기공 교실이 있다는 얘기를 알게 돼가지고 네. 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네. 예, 저희 동생 집 가까이에 그 선원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방문하게 되면서 음음. 또 한국식 기공도 또 예,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얼마 네. 정도의 그 수련 기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예. 어디서 공부를 하시고 라이센스는 어디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받으신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수련법은 그 기를 컨트롤 네. 하실 수 있는 네.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백회에 기를 이렇게 넣어 주셔서 아, 이 백회열이라는 곳에 예, 예, 네, 기를 네. 넣어서 네. 저희의 그 백회에서 척추 네. 앞쪽의 네, 네. 세슘늄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단전에 기가 충만해지게 하면서 온몸으로 그 기가 돌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데 30분 동안 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30분 받았을 때 네. 엄청난 좋은 의미의 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느낌이 왔다는 느낌으로 거죠? 몸으로 느낌을 이제 느끼신 거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 훌륭한 영화를 봤을 때 네. 예, 받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네. 한참 동안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느낌. 아 그랬어요? 네. 정말 감동. 네, 너무너무 감동해서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저도 자격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기간을 수련을 하고 받으셨어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네. 한 20분 정도 보통 네. 이렇게 기를 받으면 그 어느 정도 그 자기 기를 느끼고 돌리고 할 수 있는 그 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레벨까지 간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빨리 예, 그걸 한 것 같아요. 네. 한 10번 가까이. 네, 기본적으로 네. 내 몸에 기가 좀 있으셨나 봐요. 지금은 그 건강의 문제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예, 아픈 곳은 특별히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뭐 자기 몸을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기공의 라이센스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그 국가적인 라이센스, 뭐 국내에서도 그런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특별한 건강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렇게 아시아 3개국을 다 통틀어서 네. 그러면 중국 쪽으로는 또 그쪽에 가셔서 현지에 가셔서 또 받으시게 되나요? 아니요. 중국까지는 안 가고 그 교포님께서 그 직접 이제 북한의 의료진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치셨고 네. 또 남한 쪽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정 기간 계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네. 그게 뜻하지 않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네. 네네. 그렇게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또 그렇게 라이센스까지 다 받으셨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한 그 라이프 컨설턴트?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좋은 예가 있으면 네. 한번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네. 유림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네. 내가 마음으로 속상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음식이나 그런 것을 잘 컨트롤 못해서 몸으로 온 병인지 네. 그것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본인이 스스로가 좀 알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안 좋다면 몸만 안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몸의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네.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온 상처나 그런 병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왜 내가 마음이 힘들까? 네. 왜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돌아볼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와이식 호오포노포노 네. 예,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방법을 참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렇기면 아픈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이 지금 아픈 마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네, 그 원인이 네. 기억의 창고에서 네, 네. 네,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딱 다른 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건드려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심리 상태, 자기의 심리 상태를 다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적인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시술할 때는 네. 일단 눕혀서 네. 예. 그 기를 느낍니다. 네. 기를 느끼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분은 몸에서 가시 같이 쭈뼛쭈뼛한 통증이 네네. 몸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손을 대면 손이 따갑고 오. 예. 불편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먼저 네네. 이렇게 나쁜 기를 이렇게 빼드립니다. 네. 빼고 그다음에 다른 시술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화가 많이 나거나 섭섭한 느낌이 들거나 어쨌든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쭈뼛쭈뼛한 통증의 에너지가 네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게 발산하고 나면 좀 편안해지나요? 예, 그러면 슥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보통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우리 연령대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디다 스트레스를 좀 풀만한 그런 곳이 마땅치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속에 자꾸만 누르고 네. 하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심적으로 굉장히 좀 괴롭거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선생님의 네. 그 기공으로 네.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도 다스릴 수 있지만 네. 스스로도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스스로 제가 요즘 손님들에게 가르쳐드리는 방법은요. 네. 옆으로 팔자 무한대 마크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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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예, 모든 것은 다 회전한다. 예, 아. 지금 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다 내 공부가 된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이렇게 돌리면 참 좋아요. 아,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네.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혼자. 호노포노. 예, 스스로. 네, 네. 예.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요, 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 힘들었지, 고생이 많지, 지금까지 수고했어, 아무도 몰라주고 얼마나 슬퍼. 그래도 나는 너를 알아줄 수 있어,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네네. 스스로를 위로하면 되거든요. 네네. 네. 아 그럼 스스로가 많이 좀 편안해진다. 네. 자기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 네네. 네.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선생님 누구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역시 본인이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야 내가 되겠죠? 존재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방법 네. 나에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네, 돌리는 길을 무한대. 돌리는. 네. 아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예, 몸이 아플 때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예를 들면, 위가 아프면, 아픈 분들은 위가 일단 찹니다. 온도가 찹니다. 아. 예, 찬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네네. 예, 팔이 아프면 팔 만져보면 차거든요. 아, 아픈 부위. 예, 부분은? 아픈 부위가 찹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네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혈액순환이 안 돼. 예, 안 돼서 찬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만져서 찬 것을 느끼면서 아, 미안하다. 아. 예, 위가 또 차고 아프면 미안하다. 예. 자기 치유법인 봐요, 그 그게. 알아주는 거, 스스로를 네네. 알아주는 거. 일단 아픔이 있으면 네. 아픈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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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지면서 찬 것을 느껴주고 네. 아 차구나, 차서 너가 편하지 않겠구나. 네네. 따뜻해야 모든 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네. 돼, 치유가 돼.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럼 따뜻한 물을 마셔줄까? 꿀물이라도 먹어줄까? 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몸과.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와의 끊임없는 사랑? 대화로서의 그 치유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돈 안 들잖아요. 열심히 따라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본 속에는 우리의 그 한국 절 네. 그런 것들이 꽤 네. 찾아볼 수 있는가요? 네, 맞네. 네. 저도 아이들 3명 키운다고 다른 곳에 많이 못 가서 처음에 몰랐는데 네. 애들이 크면서 몇 년 전부터 네. 일본 속에 한국의 역사를 네, 유적지를 네. 매달 한 번 이상 네. 이렇게 찾아 나서서 그 기록하는 네. 그런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네, 네. 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네. 일도 있지만 그 한일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뭐 숙제도 있고 네. 같이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그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 신궁의 그 깻잎 이야기가 네. 굉장히 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네. 일본의 미에겐 이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특별한 신사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그런 신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일본 천황이 되실 때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제 가장 큰 나라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신궁으로 찾아가서 식을 하는 그런 큰 신궁입니다. 아,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런 신궁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곳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한 1300년 좀 전, 네, 그 신궁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670년대. 네. 예, 만들어졌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흔적이나 유적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면서 네. 매달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다녔습니다. 이세 신궁 네. 가까이를 네, 네. 예, 다니다 보니 또 다른 어떤 분의 어떤 일본의 유명한 교수님의 네. 또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네. 정보도 있고 해서 네. 이세 신궁 오른쪽으로 미스즈 강이라고 하는 네. 그 강이 있습니다. 네. 그 강 위쪽에 그 신궁의 오른쪽 뒤쪽에 네, 네.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더니 마을 입구 차도 네네. 그러니까 골짜기거든요. 네. 시냇물이 흐르는 오른쪽에 좁은 차 한 대 정도 달릴 수 있는 그 길 네. 양쪽에 깻잎같이 생긴 식물 풀들이 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려서 보고 네. 맛을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랬더니 깻잎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계속 6, 7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전부 깻잎이에요. 풀들이 거의 깻잎. 엄청났겠어요. 네, 네. 엄청나고 그리고 그 위쪽에 가니까 고려광 예, 동네라고 네네. 그렇게 간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쪽이 우리나라 그 고려 때에 네. 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지명인가 봐요. 거기 가면 네. 고려밭이라는 네네. 그런 고려전 밭이라는 그런 한자의 장소도 있었고. 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670년대에 네. 일본 정부에서 고구려인들 그 신궁 높은 네. 나무를 올리고 네. 이렇게 짓는 기술을 네. 기술자 그다음에 이제 철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네. 초청을 해서 그 뒷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네. 이세 신궁을 짓는 걸 돕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 신궁 자체가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나는가요? 신궁에서는 우리나라 분위기, 지금의 우리나라 분위기는 나지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사하면 일본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역사 공부를 깊게 해보니까 이세 신궁이나 신사에서 모시는 신전이 네. 유대교? 유대교시 네, 네. 그 성계를 모시고 신을 모셨던 그것과 거의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또 말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 네. 역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섞여서 네. 그렇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려전이라는 또 편말도 있고 예.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뭐 위령제라든가 네. 이런 먼저 그 선현들의 선인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그런 습성도 좀 볼 수 있나요? 이세 신궁 가까이에서는 그런 건 발견을 못했고요. 네네. 예, 단지 그 깻잎이 많은 그 동네, 네. 예, 동네를 돌아봤을 때 그 길가뿐만 아니고 그 옆쪽에 옛날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 거의 다 바깥으로 나가지고 네네. 많은 집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 밭이나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도 전부 다 깻잎 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궁을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네. 그 신궁을 졌다고 하니까 네. 그쪽에 뭐 희생당하신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은 희생을 당했다보다는 기술자로서 대접을 네. 받았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700몇십 년대에 동경 가까이에 네. 동경 가까이에서 한국에 와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 네. 조선족을 다 모아서 그곳에 살게 그 이주를 시킨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동경 쪽에서는 네. 그런 위령제가 추모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동경 쪽에서는 이제 그런 위령제라든가 추모제 같은 네. 그런 걸 하지만 이쪽에 신궁인 쪽에서는 그런 네.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네. 깻잎에는 네. 깻잎하고 이제 네. 아까 그 고려광이나 고려밭이나 네. 네. 그런 그럼 혹시 일본 분들이 네. 깻잎들도 즐겨 드시나요? 아니, 보통은 안 드시죠. 거의 안 드시죠. 안 드세요? 일본에는 시소라고 하는 네. 깻잎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맛이 다른 네. 또 다른 야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깻잎은 너무 강하잖아요, 독특하고. 네, 향이 강해서?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안 드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귀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고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본 쪽에 그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건강에 관련된 그 길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할 수 있고 자기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건강위생에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